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정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는 2001년생으로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이었는데요.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최 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다가 최근 본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최 씨는 자신에게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이후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최 씨의 가족들은 이 같은 진단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최 씨는 현재 관련 의약품조차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만 최 씨의 정신병력은 최 씨 측의 진술로만 나온 것이어서 추후 경찰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. 최 씨는 고교 자퇴 후 집에 있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일하면서 보내다가 얼마 전부터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. 그러던 최 씨는 지난 2일 대형마트에서 흉기 두 점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뒤 이튿날 서현동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. 특히 최 씨는 모친 소유의 차량을 끌고 범행 장소인 백화점 앞으로 간 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연속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. 그들이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.